편하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세요. 뒤로 가면 음운의 변화 나옵니다. 그게 음운의 변화에서 음운의 변화 유형 나오죠. 그 1번, 동시적 변화, 공시적 변화 이런 말 나오죠. 지금 하는 게 38조, 음운의 변화. 되셨습니까? 자, 음운의 변화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때,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뒤에 가면 이제 음운현상 이런 것도 나올 텐데, 그 전에 그 음운의 변화는 좀큰 용어를 몇개 거기 좀 써둘 텐데, 음운 변화 거기 왼쪽에 빈 여백 있죠? 거기 위쪽에 이 용어를 좀 써두고 가세요. 교체. 교체를 다른 말로 대치 이런 식으로 물었던 적이 있다. 그 다음. 축약, 첨가, 탈락 이런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교체가 뭐예요? 바꾸는 걸 말하고, 그다음 축약은 결합되는 걸 말하고, 첨가는 없던 게 들어간 걸 말하고, 탈락은 떨어져 나가는 걸 말하잖아. 용어 뭐 어렵지는 않죠. 그걸 왼쪽에 좀 써두십시오. 알겠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알아둘 용어가 통시적 변화와 공시적 변화라는 용어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용어가 좀큰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음운현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용어 정도는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실제로 시험에 음운현상을 이걸 물어봤던 문제도 있고 항상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통시공시를 여러분 처음 보면 낯설 수 있어요. 근데 통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변천이라고 하고 공시를 다른 말로 변동이라고 해요. 그럼 변천이나 변동이란 말은 별로 낯설지는 않죠? 많이 낯설어요. 자, 그러니까 통시공시란 말은 좀 낯설 수 있지만 변천 변동은 그렇게 낯서는 그쵸 용어는 아닐 거다. 자, 변천하고 변동의 차이는 변천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변천. 변동은 시간의 흐름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는 게 변동.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변하는 것은 변천이지만 시간 흐름하고 관계없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그냥 그렇죠? 음운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이런 것들은 다 변동이라고 한다. 알죠? 용어를 그냥 이렇게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용어만 알고 있으면 대입하는 방법은 아니까. 보세요. 우리 앞에 뭘 하고 물이 이렇게 변해갈 때 뭐였어요, 이거? 음운현상이? 어가 우로 바뀌었잖아. 이게 앞에 우리 배웠을 때 원수모음이었잖아. 원수모음아. 근데 원수모음아라는 용어가 안 나오고, 통시공시가 나왔다면, 뭘 답을 해야겠노? 어? 뭐라고 물이 되면? 통시공시. 통시지. 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했다는 말인데, 이게. 물은 현대국어지. 그럼 물은 현대국에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세국어의 언어가 현대국으로 바뀌어 온 거야. 이런 거는 뭐야? 시간이 흘러서 변했으니까 통시공시, 통시적인 변화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 우리 앞에서 이런 거 봤죠? 반물 그러면 반물로 발음되었어. 그럼 이게 변한 건 뭐예요? 비읍이 미음으로 바뀌었지. 됐나? 그럼 이건 통실까, 공실까? 이건 공시지. 봐라. 밥하고 물은 현대국에 다 있는 거지. 그럼 그 자체에서 조건이 변했잖아. 맞습니까? 시간이 흘러서 변한 거 아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시. 그러니까 공시 안에서 자음동하고 그 안에서 비음한 거야. 이건 통시 안에서 원수모음한 거고. 용어가 뭐 나올지 모릅니다. 원수모음화가 나올 수도 있지만 통시 공시라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다. 알았나요? 자, 그러면 잘 봐. 제가 앞에 교체, 축약, 첨가, 탈락이란 용어 알고 있죠라고 이야기했거든. 자, 이네 개의 용어 중에서 뭐래서 뭘로 바뀌면 뭘 들어가면 되겠는데 뭐가? 보세요. 어가 우로 바뀌었지. 어가 우로. 맞죠? 그럼 변한 거잖아. 바꾼 거잖아. 그럼 뭐야? 교체. 그럼 여기서 있는 반물이 반물로 바뀐 건네개 중에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에 뭘까? 역시 교체지. 비읍을 미음으로 바꿨으니까. 교체라는 의미로는 이게 같은 거다. 교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건 같은 거야, 그냥. 근데 공시, 통시가 나오면 이건 다른 거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어가 바뀌어서 나타나는 거지. 알겠지? 그 용어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건을 찾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 중에서 무슨 용어가 나올지 모른다. 최근에는 이 용어가 좀 자주 나왔다. 의문현상 물을 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로는. 알았습니까? 이해하겠나? 여러분, 그럼 봐. 왼쪽에 여기 문제로 점검하는 거 있죠? 그 38쪽 밑에 문제 점검하는 거 있잖아. 한번 볼까? 다음 중 공시적 변화에 해당하는 것. 딸님, 따님 돼 있죠? 딸하고 님의 결합에서 뭐가 탈락했노? 리얼이 탈락했지. 공시, 통시. 공시지, 이거. 1번이 공시잖아. 현대구에 딸하고 님은 다 있거든. 그러니까 그냥 의문 조건에 리얼 탈락한 것밖에 없잖아. 2번 보세요. 불이가 뿌리. 불이는 현대구에 보이나? 안 보이지. 이건 아마 고전이 현대로 바뀐 거겠지. 통시. 물, 통시. 거칠다가 거칠대로 바뀐 거지. 현대구에 거칠다라 이런 말 있나 없나? 없지. 역시 뭐예요? 이거는 통시. 2, 3, 4가 통시고 1번이 공시예요. 그럼 좀 느낌 옵니까? 혹시 시험에 통시, 공시 나오면 변화 과정을 딱 보면 중세국어나 이런 것들이 현대국으로 바뀌어오는 거, 이런 걸 뭐다 다? 통시. 그게 아니고 그냥 현대국어 내에서 변하면 뭐? 공시. 이렇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이해하겠습니까? 참고하고. 자, 공시, 통시 이해했으니까 그 밑에 자생, 결합. 스스로 변하면 자생, 그렇지 않으면 결합적인 변화. 그 다음 밑에 결합적 변동에 유용해서 반드시 변하면 결정적. 그 다음에 변하기도 변하지도 않기도 하면 수의적. 근데 이런 용어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낸 적은 없으니까 참고만 하면 되고. 알겠나? 오른쪽에 동화, 이화. 그럼 동화는, 우리 앞에 동화를 몇번 이야기했지? 동화가 뭐였죠?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는 게 동화였고, 이화는 달라지는 게 이화지. 그럼 동화되는지 한번 보자. 국물 한번 보세요. 국물의 변한 게 뭔지 한번 추정해봐. 기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응으로. 그럼 기역하고 미음이 부딪혀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되었지. 그럼 밭은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동화. 맞지. 그럼 이화는 거북이 거북으로 바뀌었지. 한번 볼까요, 이거? 예, 부분적인 거니까 바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중간에 끼워 넣어보자. 거북에서 거북. 변한 게 뭐예요? 비읍이 기역으로 바뀌었지. 근데 잘 봐. 앞에 단어는 거북, 거북이 있었지, 그치? 근데 비읍, 비읍이 있다가 비읍 하나가 기역으로 바뀌었지. 같아진 게 아니고 바뀐 거잖아. 달라진 거잖아. 그럼 동화 이화. 이화. 이렇게 달라진 걸 이화라고 합니다. 같아지면 동화, 달라지면 이화. 알겠나? 그럼 참고로. 여기에 공시 통시를 한번 넣어봐. 공실까 통실까? 좀 발음 좀 정확하게 해줄래? 자, 공시 통시. 명관아, 뭐야? 공시? 거북이 현대국에 있나? 통시. 봐라.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만 또 바꿔놓으면 정신 못 차릴 수 있어. 알겠나? 봐. 그 부분은 현대국어가 아니야. 현대국어 내에서 변화가 아니라고. 그럼 이건 옛날 국어겠지. 옛날 게 지금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통시가 돼야지. 안 그래요? 자, 다시 질문. 교체, 축약, 첨가, 탈락 중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 비읍이 기역으로 바뀌었잖아. 그럼 뭐예요? 교체. 어떤 단어가 나오더라도, 그렇지? 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금방 했던 건 이제 좀 크게 용어로만 나왔을 때 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5번부터 가면 본격적인 이제 세부적인 음운 변동 현상, 그걸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1번.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 앞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 들어봤는데, 뭐할때 했어? 어제 했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는. 그죠? 국어의 특질할 때. 국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하면서 음절 끝에는 7개밖에 발음 안 된다 했던 걸 국어의 특질에서 본적 있지?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건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여러분 음절의 끝소리 하면 뭘 말해요? 받침을 말한다고 했지? 그럼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게총몇 개? 7개.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음절 끝소리 받침에는
총몇 개가 발음되느냐? 7개. 이 7개 이외에는 음절 끝에 발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물론 예전에 시험에 그런 게 있긴 있었어. 음절 끝에 나는 발음은 기역, 면, 티귿, 열, 미음, 비읍, 숏, 이응 해서 8개 딱 써놓고 틀렸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게 있었어. 근데 그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게 실제로 발음해 보면 시옷이 발음이 안 된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시옷 발음 알고 있지? 음절 끝에 시옷이 발음되면 이걸 뭐로 발음해야 돼? 시옷을 발음해봐, 이거 가지고. 오스, 오스, 오스. 우리 오스 그러나, 옷 그러나. 누가 이 시옷을 음절 끝에 발음해? 아무도 안 해. 스스 발음을 어떻게 음절 끝에 할수 있어? 대표음 발음 난다는 건다 알아요. 아는데 이걸 왜 외워? 알고 있는 걸또 억지로 외워가지고 뭐 양을 더 늘리지 마. 그러면 습관화돼요, 그것도. 그렇지, 그냥 이해하면 될 텐데 그걸 암기하기 시작하면 계속 습관화가 되어서 나중에 그냥 쉽게 할수 있는 것도 계속 하나씩 그것 좀 잘라내가지고 암기를 해. 어느 순간에 차곡차곡 쌓아지다가 그게 포화 상태로 이루어지면 완전히 멘붕이 와버려요. 보세요. 음절 끝에 피읍이 발음돼요, 안 돼요? 피읍이 발음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프, 누가 이걸 이프 그래요? 뭐라고 해요? 이프. 음절 끝에 당연히 대표음 7개밖에 발음 안 돼요. 이거 음절 끝에 발음해 보면 어떻게 돼요? 치엇을 발음하면 꼬치, 꼬치, 꼬치. 누가 꼬치 이렇게 발음해요? 뭐라고 해요? 꼬. 그러니까 대표음을 발음돼. 그러니까 이음까지만 발음되고 시옷은 중간에서 발음 안 되는 게 나오니까 나머지는 다 발음이 안 돼요. 외우지 마라 해. 알겠나?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외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저 다른 수업 예전에 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서 이거 정확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왜 외웠니? 외우라 하니까요. 너 모르니? 발음 못하니?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수업의 재미를 위해서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걸 외우기 시작하면 그 습관이 되면 안 돼서 저는 외우란 말을 안 합니다. 할수 있다는 걸 확인만 하면 되니까. 보세요. 쌍받침도 한번 보세요. 쌍기역이 음절 끝에 발음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지. 쌍기역을 음절 끝에서 발음하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바, 끄. 박끄예요, 박이에요. 쌍받침이 분명히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없는데, 뭐 알고 있는데 뭐. 안 그래요? 그 다음, 겹받침이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지 한번 보자. 기역, 시옷 다 발음돼요, 안 돼요? 기역, 시옷 다 발음해봐. 넋, 넋, 넋 발음 안 하지? 뭐로 발음하노?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돼요. 그러니까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이놈들을 억지로 암기해가지고 할 필요는 실제로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놈은 음절 끝의 발음은 여기서 말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한번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 실제로 나중에 어디에서 좀 주의해야 되냐면 표준 발음법에서 좀 주의를 해야 돼. 표준 발음법에서. 알겠나? 왜 표준 발음법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하냐면, 표준 발음법에는 이 겹받침 같은 경우가 하나로만 발음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두개 이상 발음되는 게 있어서 그래. 여러분 공부를 해온 사람들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리얼 기역은 기역으로도 발음되고 리얼로 발음되는 것도 있고, 리얼 비읍은 리얼로도 발음되는 게 있고 비읍으로 발음되는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표준 발음법의 음절의 끝소리하고 관계 있는 부분은 좀 주의할 한두 개를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알겠나? 여기서는 그냥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런 거다라고 이해를 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가면 끝소리가 바뀌는 자음 돼 있는데 이걸 외우지 마. 그냥 대표 발음하면 되니까. 그럼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 하나만 발음된다고 했지. 근데 이제 두개다 발음되는 게 나중에 어디에 나온다? 표준 발음법에 나오니까 그때 그걸 확인하면 된다. 알겠지? 뒤로 넘기세요. 됐나? 자, 넘겨놓고 이제 그게 밑에부터 확인합니다. 이번 어문의 동화 현상 시작합니다. 자음 동화, 자음이 먼저 배웠죠? 지금 이건 이제 확인 먼저 거치면 되니까. 동화가 먼저 배웠습니까? 1번. 비염아, 비염이 먼저 배웠죠? 기억 시작한다. 반물, 이제 번안 것만 찾아보세요. 뭐가 뭐로 변했습니까? 직접 해보세요. 반물 하면 비염이 뭐로 바뀌었다? 미염으로. 그럼 뭐 되었습니까? 비염으로 바뀐 거 맞지? 만며느리 변한 거, 티귿이 니은으로. 비염아 맞죠? 국물은 기억이 뭐로 변했습니까?
이응으로 비음은 마치 그럼 리언 남루 남루에서 변한 것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었잖아 비음은 맞네 종루에서 변한 것 리얼이 니언으로 바뀌었지 비음은 맞네 디귿 섭리에서 바뀐 건 뭐예요? 이거는 섭리가 발음이 최종지로 되면 섭리가 되거든 그러니까 비음하고 리얼은 사라지고 없고 미음하고 니언이 났다 그러니까 비음 아닌 놈이 비음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하면 맞지 뭐 알겠나요? 확인.